1986년도부터 시작하여 1991년에 걸친 경기도 화성의 유명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상한 점이 한가득입니다. 무엇보다 진범이라 밝혀진 이춘재는 왜 이제서야 공개된 걸까요? 1986년 9월 15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91년까지 무려 10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사건이 이어졌고, 그렇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으나, 지난 18일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진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뒤늦게 밝혀진 범인이지만 수많은 이들은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범이 밝혀졌지만, 알고보니 범인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 강간살인사건으로 붙잡히게 되면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고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추측 뇌피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DNA 기술 발전으로 이제서야 진범 이춘재를 찾았다고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전국의 수많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데에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화된 DNA를 대조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 정보는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진범의 정체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잠시 묻어두기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 한 편이 떠오르네요. 조인성 주연의 더 킹이란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설계해두고는 사회에 공개하지는 않으며 이를 엠바고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건을 묵혀두면서 적재적소에 사건을 터뜨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흘러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1994년 수감된 이후 약 25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춘재가 주목받으면서 본질을 흐리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마산너구리의 추측성 뇌피셜이었습니다.